영미 시내와 비슷한 면적의 집에 마찬가지로 4인 가족이 생활하는 임수정 주부네. 많이 나올 때 12만 원 나오고요. 적게 나올 때는 10만 원. 심지어 아파트보다 난방에 더 취약하다는 오래된 빌라에서 난방비 절약에 성공한 비결이 뭘까? 네, 우리 집에만 있는 딱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어떤 건가요? 따라오세요. 수정 씨네 난방비 다이어트의 1등 공신이라는 그것. 이게 저희 집 비법입니다. 난방 텐트입니다. 우풍 차단 효과가 알려지며 올겨울 방한용품계의 대세로 떠오른 이른바 난방 텐트. 수정 씨네도 이 난방 텐트를 사용하고부터 심야의 보일러 작동 시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 난방비가 감소했다고 한다. 그런데 시중에 파는 난방 텐트와 좀 다른데요? 제가 직접 만든 거라서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원래는 시중 제품을 구입하려 했지만 원하는 크기의 제품을 사려니 10만 원이 훌쩍 넘어 직접 만들기에 도전했다고. 이 난방 텐트 재료가 여름에 사용하던 모기장이고요. 나머지 이 천들은 집에 있던 보자기를 활용한 거라서 비용이 안 들었어요. 모기장의 크기에 맞춰 보자기나 원단을 자른 뒤 바느질로 돌을 고정시켜주면 금세 완성되는 수정식표 난방 텐트. 이렇게 뚝딱 만들었지만 측정 결과 텐트 안은 거실보다 3도 이상 높은 온도가 유지되며 확실한 방한 효과를 자랑하고, 게다가 대부분의 난방 텐트들이 폴을 고정하는 형식이라 겨우내 펼쳐두는 경우가 많은 반면 접이식 무기장으로 만든 수정식표 텐트는 보관과 이동이 간편해 공간 활용에도 효율적이다. 이 정도니 가족들의 호응도 뜨거울 수밖에. 오히려 이거 사용하고 나서 난방비도 줄어들고 아이들 감기 걸리는 횟수도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는 정말 잘했다고 옆에서 칭찬.